선생님 이런 데 다녀보셨다 그랬죠? 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저요? 영업직이요. 네. 영업직이요? 네. 선생님한테 뭐 신기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신기?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인간 여집 사람 상대하면서 풀어라, 뭐해라 이런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어떤 거요? 사람 상대하면서 나의 이러한 기운을 풀어가라, 뭐해라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어느 점집을 다닌 거야? 선생님의 사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도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주는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을 상대하거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벌거나 내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상하게 본인이 간판이 돼야 돼요. 본인이 명함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면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무슨 영업하세요? 아, 제가 직접 만나면서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요? 내가 상품이 돼서 네. 팔아야 된다고요. 흔히 말해 옷가게를 한다면 내가 그 옷을 입어서 팔아야 되고, 내가 뭐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직접 내 얼굴에 시연을 하면서 팔아야 되고. 무슨 영업하세요? 저 가라오케요. 가라오케? 그것도 영업이라면 영업이죠. 그쵸. 제 부자로 가서 노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지금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말씀을 드릴 적에 맞는 일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잖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상품이 돼서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하세요? 아니시면은 직접적으로 관리까지 다 하세요? 그냥 부자만 파는 거예요. 그냥 구자만? 왜냐면 굳이 돈 받을 자신만 있으면 선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때예요. 상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돈은 많이 벌어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수완이 없는 분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리직이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좀 관리까지도 해나가셔야 돼요. 애들이 잘 놀고 있나, 뭐 싸움이 났나 이런 거 보고. 아예 저가 안 갔고, 저는 약간 이런 식? 뭐 손님이 전화 오면 어쨌든 다 가는 게 지인들이니까 간다 가게, 뭐 웨이팅 봐달라, 대기 몇 명이냐 이런 거 그냥 전화로 알려주고, 가게로 제 이름 대고 가서 놀면 이제 가게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웨이터가, 걔네 방 담당 웨이터가 정해지면. 그러면 진행해달라, 외상으로 진행해달라 하고, 이제 놀면, 다음, 이제 걔네 나가면 저한테 계산서가, 내역서가 그죠. 날라와요. 그럼 이제 저는 내역서에서 이제 손님한테 계산서로 보내고, 돈 받고, 이제 가게에다가 이제 입금해주고, 이체해주면 거기서 현금 뽑아서 가게에다가 내고, 약간 그렇게 받았거든요. 좀 약간 편하게? 자면서도 벌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선생님 좀 관리가 들어가야 돼.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손님 온다고 하면 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끝발이라는 게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가게에도 조금 얼굴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게에 뭐 얼굴을 비췄으니까 뚫어놨겠지. 근데 손님들도 선생님이 이제는 조금 더 크게 활성화가 되려면 선생님 스스로가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애프터도 좀 해줘야 되고. 그 애프터라는 게 뭐냐면은 뭐잘 노르셨어요? 뭐 했어요? 이런 관리. 근데 손님은 많아져요? 네. 그걸 좀 뚫어야 돼, 선생님이. 왜냐면은, 물론 뭐 선생님이 내 딴에는 깔끔하게 한다고 이 손님들이 괜히 내가 뭐 연락하고 뭐 하고 하면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괜히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도 있었을 거야. 좋게 포장을 하면.
근데 선생님이 이제는 그 애프터까지는 아, 내가 그리고 못해 제가 그래도. 약간 그런 거였어요. 막, 부자 판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를 뭐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들었었어요. 파라고. 잘 어울린다. 어쨌든 이게 돈 받는 일이니까 저랑 잘 어울린다고 파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훅, 아무 생각,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냥 훅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를 파고, 그냥 지인들만 받았는데, 막 알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많이. 근데 그냥 지인들 몇명 받다 보니까 막 지인들이 막 하루에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주일에 뭐막 온다고 해봤자 하루에 막 다섯 팀 받는 거, 열팀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받아야 세 팀, 뭐 아니면 한 팀, 두 팀, 약간 이런 식인데 굳이 가게까지 내가 갈 필요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인인데 내가 있으면 더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계산 같은 거는 확실하니까, 그냥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안 갔는데, 만약에 손님이 많아지면 저도 갈 의향은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팀이 이런 식이면 별로, 약간 그 전에는 약간 손님이 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하루에 막세 팀, 다섯 팀이면 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그나마 지금 하는 일이 선생님이 제일 재밌는데. 아직 돈 받는 걸로 계산으로 스트레스 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편하게 돈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제일 재밌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은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손님 뭐한명 와가지고 얼굴 비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아져요? 그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아쉬워하는 게 많아요. 아, 근데 내가 뭔가 더 대우받는다, 뭐 한다, 이런 느낌을 조금 선생님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저가 근데 지금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인들이니까 약간 다 상주, 그러니까 영업진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주 안 하는데 솔직히 상주하는 영업진들도 있는데 굳이 그죠. 저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정산, 주정산 해주는 걸로 지금은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주변에 불법하는 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이. 이제 정산이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거여서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외상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상주 안 해도 편하게 와서 뭐 나중에 입금이 나중에 다 한꺼번에 입금이니까 올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걸로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굳이 선생님이 상주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내 손님이 왔을 때 잠깐 가서 얼굴 비춰주고 아, 그건 잠깐 게, 가서 아, 얼굴 잠깐 비춰주고 잠깐 얼굴 비치고 그냥 빠지라는 빠지고 거죠. 내 손님이니까. 근데 외상 같은 거는 해주, 달정산 이런 거안 아, 받는 그건 게좀 나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정산은요? 주정산은 괜찮아요. 아, 주정산 괜찮아요? 네. 그럼 앞으로 주정산까지만 해주고 달정산 안 된다고 해야겠다. 아, 그럼 이거 돈벌이 달정산은 괜찮아요, 저한테? 선생님이 선생님 핑계를 대지 마요. 가게 핑계를 대세요. 아, 달정산 할랬는데 달정산 받지 말라 했다고. 아니, 요즘 달정산이 조금 힘들대. 받지 말라는 너무 단어 선택이 세잖아. 딴 데는 되는데 여기 왜안 돼? 그럼 나딴 가게 갈래? 이래 버리잖아. 아니, 달정산, 근데 이게 부자 입금이 요즘 손님도 아는 게 다음날 부자 입금이 나와요. 얘가 오늘 와서 놀면 다음날에 저가 가게에서 손님 받은 만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달정산 해주는 거면 제가 제 사비로 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달정산을 절대 안 해줘요. 다음날 바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지? 가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건 영업진 그거 나름이에요. 대장이니까. 응. 선생님 껴있구나, 맞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냥 뭐 주정 아 이제 달정산 힘들다 못 받은 게 있어서 주정산 해준다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럼 그렇게만 근데 얘기해요. 손님은 앞으로 어때요? 괜찮아요. 더 늘어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더 늘어나요? 그 얼굴 스쩍스쩍 비치면? 아,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나 보다. 그럼 나도 소개시켜줘야지. 이런 거. 근데 저 SNS는 안 올리거든요. 다른 애들 막 가게 상주한 척하고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가씨 되게 몇명 있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냥 제 SNS에 그런 거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인들만 그렇게 하다 지인들이 오면 그 지인의 지인들이 나를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해서 찾고 오게 그러네. 약간 그렇게만 했는데 SNS에 올리는 게 나아요 안 올리는 게안 나아요? 올리는 게 그쵸. 굳이 스토리에다가 광고할 필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인의 지인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굴을 좀 비추라는 거야. 아 가라고 SNS는 안 네. 올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처럼 SNS 안 올려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명함을 하나 파요. 아 파가지고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한테 먼저 이러세요. 아아 아.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아가씨한테 지랄할 수도 없고, 웨이터한테 지랄할 수도 없잖아. 그럼 이제 얼굴 비치고 나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약간 친구의 모르시는 지인 분들. 지인이거나 이러는 때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명한 명씩 줘 아니 한 명한테 뭐한 명씩 줘요. 아 명함 거 명세 얼마나 한다고. 네 그리고 저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몰래 카톡 주세요. 이래. 괜히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웨이터한테 어떻게 바로 말하겠어? 내가 그냥 지랄할게. 이러면서. 근데 이거 돈벌이 저한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손님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있잖아요. 귀신부터 있어요? 네. 진짜요? 어떤 귀신이요? 여기 계신. 선생님, 괜한 거예요. 막 집착할 때 있죠. 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예요. 그거는 뭐, 귀신을 띄는 걸좀 하든, 살풀이를 하든, 뭔가 손해를 좀 해서 그 귀신을 떼어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너무 커. 언제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한 21? 아, 21 때요? 근데 저한테 나쁜 영향이 오죠. 돈이 세게 만드니까. 그럼 구태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풀이. 뭐 저희 말로는 치성이라고도 하고, 간단한 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왜 이렇게 비추지? 똑같은 옷이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옷이요? 충분히 이거 그쵸? 하나만 사도 내가 될 텐데. 아, 뭔가 아예 괜히. 디자인이 똑같은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사도 내가 충분한데 괜히 두세 개더 사. 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똑같은 게두 개씩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옷을 도매해서 사거든요. 그 사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매 살 때는 한 장씩이 안안 되니까 되니까. 두 장씩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집에. 아니, 저 그걸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뭐지? 저가 어디 전집에서 다른 전집에서 초를 켰거든요. 근데 그게 재애초란 말이에요. 3개월치를 했어요. 9월 7일날 끝나는 날인데 그게 진짜 그 확신을 저한테 줘가지고 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집에서 물어봐야죠. 약간 지금 좀 신뢰가 떨어져서. 그럼 그건 이유가 있겠죠. 그럼 재회는 될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저는. 그 집에서 초를 킨 거고, 그 집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내가, 그 집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뭐라는지 그건 난 모르죠.